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를 찾지 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잔데 왜 여자 목소리 내세요? 아, 어떡해. 그냥 저도. 아, 그렇네요. 여자 찾는 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랬고. 우리 지민아. 우리 지민이 언니가 안마해주고 갈게. 시원해요, 이미 시원. 엄마, 맘마. 네, 편하게 여자 하시니까 여자 목소리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읽으세요, 편하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라 죽을 것 같은 고3 여학생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세요에 온갖 구속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전 그 정도만 돼도 살만 날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요, 완전 구속의 끝판왕입니다. 아이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너 지금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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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몇 시야? 쉬어! 전화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어? 그럴 거면 전화를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어우, 열받아! 전화 좀 안 받았다고 와. 물건을 잡히는 대로 다 던져버리셨어요. 와우. 어? 또 그게 뭐야? 조심하지 못하게! 어?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아이고야.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게 저를 꽉 묶어버린 아빠. 어? 진정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제발 이 울타리에서 저 좀 꺼내주세요. 네. 지민 씨는 아버지가 좀 이렇게 통제가 좀 있으셨나요? 네, 엄하셨어요. 엄하시고 뭐 집에 모르고 남자가 전화를 걸었는데 저희 딸 다 집합. 누군지 얘기 나올 때까지 밤새워서 계속 물어보시고. 저는 좀 이해가 가요. 바르게 길을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행동이 조금 과격하신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나, 있다면 딸이 나오면 저는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아, 신경 쓰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딸이 있었으면 못 두고 가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딸이 없어요. 딸이 있잖아. 없으니까 저는 불안해요? 잘 있어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가세요. 아빠가 언제부터 집착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큰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이해가 되네 또. 기억은 안 나지만 유치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 끝나고 집 앞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유치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애는 유치원에 없었고 그러고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도 없어갖고 그리고 바로 미아 신고를 하셨거든요. 실종 신고를 그날요? 네, 그냥 바로 하셨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렵듯이 어느 날 한번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학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의 전화를 못 받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갑자기 야! 이러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랬더니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냐고 부재중 전화를 보니까 최대 40통이었나 50통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로? 네. 그때 생각만 하면은 되게 끔찍해요. 몇 시에 왔어요, 집에 그래서? 7시 한 5분이었던 것 같아요. 7시가 넘었어? 네. 놀이공원 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치마를 입고 싶은 거예요. 치마를 입고 아빠 나 나갔다 올게 이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리모컨을 막 던지시더니 치마를 왜 입냐고 바지를 입으라고 하셔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아빠 그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제 보는 눈앞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괜한 걱정은 아니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러실만한 어떤 사건이나 이유가 있었지 않나. 딸이 그냥 뭐 짧은 거 입었다고 다 쪼그렸자 그 딸인데 그 전에 혹시 아버지를 그렇게 걱정 끼친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늦게 온 적도 없고 뭐 치마를 그렇게 막 짧은 거 그런 걸 입은 적도 없었고 최근에는 단신이 허락을 받아서 그 1박 2일로 친구 4명이랑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부산을? 네. 어. 네. 그게
단계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부터 한 20분 틈만 날 때마다 20분만? 네. 어디냐고 뭐하냐고 인증샷 보내라고 하고 거기서 한 시간만 있다가 바로 숙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제대로 논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아빠를 만나볼게요.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웬만하면 여기 방송에 나오는 게 정말 웬만한 고민 아니면 안 나오거든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딸 입장만 들어보면 제가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놈까지는 아니지 않으세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런데 제 딸 가진 입장에 이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근데 늦게 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고민해라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좀 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고민이 되죠.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고민이 되겠죠. 근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많이 체크를 하시고 좀 집착을 하는 건 아닌가. 왜냐면 사람은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전화가 안 되면은 한 4,50통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계속 4,50통 진짜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기 문자라도 보내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20분 지나고 그래도 소식이 없고 문자도 없고 연락도 없고 어디 갔는지 우리무중이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불안한 거야. 그 받을 때까지 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죠. 예. 뭐 30통이든 40통이든 뭐 해봐야죠. 근데 아니 되게 늦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막 밤 10시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6시, 7시인데. 아니 근데 얘가 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공부를 잘 하는 애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 하는 애가 아니에요. 갑자기. 아버지! 저희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왜 이렇게 막. 아버지! 아, 저희가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버지, 복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디스를 하네. 극소수만 공부에 취미가 있죠, 뭐, 공부에. 학교가 끝났으면은 얘가 학원도 다니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끝났으면은 자기가 어디 간다가 연락만 하면은 그 오케이, 그래, 알아서 가. 그런데 증발해 버려. 시간이 학교 끝나고 그 시간에 2시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갭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저는 뭐 일하고 있지 어떻게 가볼 수도 없는 거지. 그 엄마도 저기 일하니까 가볼 수도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딸이? 아빠가 계속 시시콜콜 어디냐, 뭐하냐, 인증샷 보내라, 뭐 어디. 그러면 노는 것 같지 않거든, 친구들이랑 놀아도. 그러니까 연락을 안 받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걸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오히려 제 친구들 보면은 옛날에 구속을 엄청 받던 애들이 더 탈선을 많이 해요. 정말 집에 안 들어가려고 또 어떻게든 거짓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오히려 풀어놓은 애들은 알아서 잘 들어가고 자기가 알아서 전화를 하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친구가 옆에서 예. 예, 친구의 고민 이해가 돼요? 네, 처음으로 한강으로 이제 나들이를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막 짜증을 냈어요. 아, 한강에 온 지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자꾸 전화냐고. 이제 한강에서 한 3, 40분 정도 놀고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 간 지 또 1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가야 된대요. 아빠한테 전화 왔다고. 근데 저는 그때 수미랑 친해지기 전이었으니까 애가 나를 싫어가지고 이제 핑계거리 만들어서 집에 가려는구나.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좀 이제 그때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는데 막 10번 놀면 9번은 그러니까 좀 논 게 논 것 같지도 않고 수미도 많이 섭섭해하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이제 딸이 좀 컸단 말이에요. 큰 상황에서 자꾸만 아빠가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 나만 저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야, 너 뭐야, 너는 너랑 같이 놀는데 우리가 불편해, 우리가 뭐 마치 나쁜 사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좀 멀어지게 되면은 딸은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학교가 9시, 10시, 11시까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한 5시 되면 끝나고 아무래도 6시 되면 끝나는데 그 학교에서 애들 만나고 또 6시부터 조금만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만나는 친구들도 야, 너 여기 6시에 들어가니까 너 친구 안 할래. 7시 이후부터 노니까 너랑 친구 할래. 그런 친구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런 말씀이시긴 하다. 그놈이 그렇죠. 똑같은 놈들이지 그게. 아니 사실은 아버지 마음 충분히. 아니, 전형적인 부모님이 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을 너도 알긴 알지.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막 말을 하면은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화를 막 내시고 물건 던지고 막 부시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TV도 부신 적도 있으시고 아이고. 그러다가 TV도 부신 적도 있으시고 아이고. 식탁 의자 이런 것도 부신 적도 있으셔갖고 그게 저한테 때리지는 않으셔도 저는 더 무섭지.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집으로 오는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해서 딱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해맑게 나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배우는 거지. 네, 근데 아빠가 갑자기 식탁으로 팍 이렇게 주먹을 팍 이러면서 갑자기 하 이러고 한숨을 쉬시더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하면서 욕을 섞어가면서 아이고. 옆에 있는 대걸레를 들고 와서 쾅 내리시면서 이거를 던지고 부시고 막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때리지는 않는데? 네. 아니 차라리 옆에 때려! 그런데 무슨 울고 싶잖아요. 근데 울려고 하면 아빠가 약한 모습은 싫어하셔갖고 남자들이 여자 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울면은 화를 오히려 더 내셔갖고 울지도 못하겠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우는 게 좀 참는 습관이 됐어요. 지금도 계속 이 서러움이 막 복받쳐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폭발할 것 같은데 계속 좀 참네요. 그래 누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울라고 그러면은 야 울지 마 울지 마 이는 거. 그거면 다행인데. 울지 마 하면서 막 던지니까. 아니, 저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게 원래 제가 AP형이에요. AP형이고. 저도 AP형이에요. 네. 나는 성모형인데. 그 다혈질이랑 육하는 성격을 제가 알아요. 알긴 아는데 쟤도 욱해요. 승질이 같이 욱해. 자기 아빠하고 똑같아갖고 그 시가 어디 가겠어? 그럼 왜 그래? 물건을 왜 던지고 부시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물건 던지고 막 그런 거는 화를 내면은 좀 액션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액션은 좀 있어야지. 좀 다 모든 아빠가 액션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이나마 액션은 좀 있어야지 좀 그것도 생동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좀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또 부시고 막 그런 것도 다 계산에 의해서 부시는 거지 그걸 또 미쳤다고 테레비 부시고 뭐하고 그 돈 들어가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테레비 한두 푼도 아니고 대걸레짜리가 제일 싸더라고 보니까 대걸레짜리가 제일 싸더라고 보니까 쟤는 또 겁을 안 내요 멘탈이 강해갖고 그 뒷끝도 없고 바로 20분이면 까먹어 아니 아버님 예. 아빠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죠 부모님 그냥 하신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이 되게 무서웠었다는 거죠 사실은 일단 엄마부터 만나볼게요 아버지 네. 딸이 고민이라고 사연 보냈는데 이해하세요? 네,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어머님, 시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 어머님하고 명절 때 싸워갖고 이제 산에 못 사느냐 해서 뭐 이혼 얘기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쪽에서 울면서 이제 조금 질질 짜려고 있었는데 저희 애가 여행용 가방 트렁크를 갖고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잘 됐다고 이참에 우리 엄마랑 나랑 나가고 아빠는 할머니랑 살면 되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아 많이 이렇게 고민이 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진짜로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이참에 나가자 했는데 그래서 짐을 쌌어요. 내심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내심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진짜 나가나 해서 근데 그 다음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뭘 나가고 뭘 나가냐고 그래갖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남편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결혼까지 연애 기간이 11개월 됐었거든요. 1년이 차 안 됐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남편의 성향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 모임을 갔었는데 어떻게 이제 저 남편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냐고 아니 왜요? 했더니 제 성격 감당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 생활 20년 됐는데 최근에
아직도 잘 살고 있냐고. 아직도 잘 살고 있냐고. 저희 남편이 성향이 평소에는 되게 젊잖아요. 근데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되면 혈압지수가 확 올라가. 네, 갑자기 네,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생활 중에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게 운전이거든요. 아, 운전. 네,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혈압지수가 갑자기 이제 0에서 100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저희는 그 옆에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롤러코스터로 네. 아, 이렇게 막 막히시면 막 이쪽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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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네. 부부싸움 네. 할 때는 어떤 편이에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부. 초창기에 이제 결혼 5년차 됐을 때 싸울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많이 할 때. 네네네. 그때 제가 그 전에는 종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머리를 빵빵으로 밀고 온 거예요. 왜요? 어머. 그러더니 컬러링을 왜 그 목탁 소리 있잖아요. 미치. 예, 그 목탁 소리 있잖아요. 미치. 아니 물론 잠깐이긴 했어요. 말도 안 돼. 잠깐이긴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딸은 지금까지 가장 서운했던 것도 있어요? 어릴 때. 서운했던 거는 그 엄마 아빠가 둘 다 맞벌이시고 9시, 10시 이후에 오셔갖고 저는 할머니가 키우셨거든요. 근데 맨날 집에 오라고 했던 아빠는 집에 오면 없고 또 엄마도 없고 할머니는 또래처럼 막 그렇게 놀아주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구나. 지금은 다 이해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네. 그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웠지. 네, 맞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정작 없으셨으면서. 그래, 오늘 한 번만 다 생각하고 다 터는 날에는 괜찮아, 울어도 돼. 진짜 그 외로움 다 딸은 견뎌냈는데 그래도. 그럼. 응? 맨날 찾으면서 집에는 없고 집에는 항상 2만 원씩 막 두고 가셨거든요. 근데 전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놀러 가고 싶었던 건데 엄마 아빠는 집에 오라만 하면서 없고 진짜 좋아하나 생각을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버리고 간 거냐고. 할머니한테 버리고 간 거냐고. 근데 말은 안 하시고 화만 내시면서 막 붙어 부시고 막 그러니까 던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가장 서운했던 것 같아요. 딸한테는 충분한 아빠 엄마의 사랑이 많이 결핍이 돼 있었네요. 보니까 통제만 하려고 하시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때는 제가 밤에도 일하고 막 그러는 거라. 뭐 열심히 사시는 거야 뭐. 아, 그럼요. 뭐 요즘에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못 이겨내겠어. 뭐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게 자라고 나이가 들면은 그런 부분 서운한 부분도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쭉 그렇게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엄마 아빠의 그 부재가 아니라 혼내는 방식이죠. 나는 우리 딸 한 번도 내가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갑자기 뭘 던지고 부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군요. 몸에 손을 안 댔다 뿐이지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너무 무서운데 점점 크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자신의 모습 그걸 보고 아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군 이렇게 느끼는 표정 이런 게 싫어서 속에서는 벌렁벌렁벌렁 거렸지만 겉으로는 표를 안 내려고 했을 테고 집어던지고 깨부수고 혼내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도 이 방송을 떠나서 앞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빠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훨씬. 훨씬 예. 많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마음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낫다고 해서 저 사람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셋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해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예.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진짜 저도 지금 얘기해보니까 진짜 저도 울고 싶지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진짜로 여기 와서 진짜 저런 속내를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뭐 말하고 뭐 그러면 변명 같은데 진짜 저렇게 느꼈으면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고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지금 19년 동안 딸을 키워왔는데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한다는 건 아빠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무너지죠, 그래도 그러면. 바뀌셔야 돼요. 왜냐면 그럼요. 앞으로 훨씬 더 오랫동안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을 조금 달리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손을 내밀으니까 오늘 계기로 해서 조금 달라지시면 그럼요. 안 늦었어요. 예. 네. 그램부터 갈게요. 고민이 다니다. 그 마음은 너무 좋으나 지금 방식이 너무나도 저는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고민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과정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아서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 고민으로. 고민입니다. 네. 저도 똑같이 고민인데요. 이제 저는 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불안해요, 계속.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화를 내실까? 욱하실까? 그 불안함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나 아버지랑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보기 아쉬운 것 같아요. 아빠한테 바라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내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고 연락은 하루에 한 5통으로만 줄였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20이야. 성인이야. 그래서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딸 입장에서 스위치를 눌러 주세요. 자, 5, 4, 3, 2, 1, 우리 아빠도 우리 딸한테. 수미야, 아빠가 진짜 사랑한 거 알지? 이제 성인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서운한 점이 있으면은 직접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하는 딸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과연 몇 편이 나왔는지 자, 보여주세요. 네. 자, 끝단이 1. 남편이 이상한 욕과 147편인데 151이 나오면 1위로 올라갑니다. 몇 편가요? 딸이 148.